네,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 TV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, 코오롱 글로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, 먼저 이 영상 댓글 보시면 채널 링크 있습니다. 추가로 카카오톡에서 허브경제 TV 검색하시면 저희 저 채널 나오니까 오셔가지고 무료 체험도 받아보시고, 매일 아침 주도주 종목들 이슈 관련 이슈까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모두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보셨나요? 혹시 이 뉴스? 행복청,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협력 국내 팀 코리아를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. 여기 쭉 보면은 나와 있어요. 코오롱 글로벌. 쌍용건설은 상장에 안 되어 있어서 수혜받는 종목들이 뭐였죠? 인디에프. 그죠?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일단 코오롱 글로벌은 막판에 좀 반응은 했습니다. 반응했는데 뭐 내용을 보면은 사실 뭐 인니 수도 이전하면은 포스코케미칼이라는 종목이 거의 뭐 맨날 개만 거의 수혜를 받았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보면은 추가적으로 충분히 뭐 한 번 정도의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.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도 인니 수도 이전 건설사업 본격화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가서 이제 돈 벌어 와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어쨌든 코오롱 글로벌이 여기서 실질적으로 예전에 뭐 한미 글로벌 유신 이런 친구들이 그 네옴시티에 직접적으로 뭐 계약을 했었다 혹은 뭐 실체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었죠. 네, 그런 기업들이었는데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? 네, 저 대놓고 써 있잖아요. 그리고 혹시 기억하십니까? 주도주급 종목이 21선을 깨고 내려올 때 그 다음 반등 포인트가 어디다? 41선이다. 오늘 21선을 깨고 내려온 이 구간, 그리고 여기서 맞물리는 고점이 맞물리는 구간 41선에서 반등 그대로 나오죠. 한 개 더 보여드릴까요? 레몽레인. 레몽레인은 재벌집 관련해가지고 뭐 주도주급으로 뭐 오래 끌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시세를 많이 보였었던 종목인데 21선 깨지고 그 다음 포인트 어디? 네, 41선. 이거 예시로 많이 좀 들어드렸습니다. 예시로 많이 들어드렸으니까 꼭 잘 체크 한번 해보시면은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체크하실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한 번 더 코오롱 글로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오롱. 그래서 일단 뭐 제일 좋은 건 어쨌든 제일 파워풀하게 움직였던 거는 네옴이었죠. 네옴이 가장 파워풀하게 움직였고, 그리고 뭐 재건이랑도 엮여 있었는데 여기에 인니 수도 이전.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? 약간 뭔가 건설 틱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? 아 뭔가 이거는 가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지어주고 뭐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의 코오롱 글로벌이 다 엮여 있다. 그리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뭘 하나 꺼내가지고 재료로서 활용하기에 아주 적합하다 혹은 아주 좋다 충분히 해볼만 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도 될 수 있겠죠. 충분히 그런 흐름도 갈 수 있을 것 같고, 어쨌든 기술적인 반등 구간 그리고 개인들이 많이 어떻게 보면은 지지 포인트로 삼는 21선 여기를 깨니 아이고 개인들은 매도하고 결과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만 충분히 좀 매력적인 가격 구간이다 라고 엊그제였죠? 어제 제가 또 다른 영상들 많이 찍느라고 원래 이제 저희가 화요일에는 좀 타임 리밋이 있습니다. 네, 어쨌든 그래가지고 코오롱 글로벌 하루 건너뛰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등 포인트로 개인들은 공포에 질려서 매도를 하고 반대로 그 외에 개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개인들의 투매 물량을 받아서 아주 나이스하게 주가를 올려버리는 구간이 바로 이 포인트였다라는 것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뭐 그렇게도 나와주고 있고, 뭐 어제 뭐 미장 영향도 분명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였다? 충분히 반등을 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일단 재료 같은 경우에는 뭐 눈에 보이는 재료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이 추가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 25,000원 구간 대략 요 구간 요 정도의 구간의 회복 여부가 제일 중요하겠죠. 회복하면은 이거 한번 3만원 뚫고 가는지까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뭐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오늘 장이 뜨고 안 뜨고를 떠나서 우리가 한번 정도는 아 이게 이런 식으로도 움직일 수 있구나. 그리고 댓글로 어떤 분께서 남겨주신 글 하나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.
그렇게 보고 하면은 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잃느냐, 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잃겠냐라고 하시는데, 그러니까 다들 뭐 남들이 보는 추세가 깨졌습니다, 뭐 갭을 메꾸고 저점을 깼습니다, 21선 깼습니다, 이런 것만 보고 있으니까 일부만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꿀팁들 모두 모두 제공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허브경제TV 카카오톡에서 검색하시면 저희 또 허브경제TV 나오니까 이쪽으로 채널 추가하신 다음에 코글 혹은 코론글로벌 이렇게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.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